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왕 으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 예언서, 예언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와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경고입니다.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 그리고 은혜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기원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직후에 선포된 예언이기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대략 기원전 700년경이지요. 북이스라엘이 악한 왕들의 발현으로 기원전 721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타락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왕 이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와중에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 중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절이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부모는 누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데 내 기대감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그가 나를 거역하는 행동을 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사야 1장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3절에 보면 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가 그 임자를 알지 못하고 나귀가 그 주인을 알지 못하면 결국 맹수에게 잡혀 죽임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는 망하고 자유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성숙함이고요. 그 마음을 느낄 때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성장하면 철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언제 철이 들었다고 말하나요? 그것은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예요.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 그걸 경험할 때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 철이 드는 것도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일. 이게 철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